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요. 작은 종이 가방이 배달이 됐는데요. 그 안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와 함께 2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익명으로 기부한 80대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모은 돈이라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자 기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뜻이 잘 전달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은 먼저 문자 키워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의 리즈 시절, 그땐 그랬었지.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용료가 있습니다. 네, 가끔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 그땐 그랬었는데 라고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한편으로는 이 그때 그랬으면 지금 어땠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적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또 옛날에 어른들한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왕년은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어디 왕년뿐이겠어요. 지금이 리즈다. 맞아요. 예,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문자 내용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남자죠. 한재진, 최정엽 씨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곳에 나가 계실까요? 네,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어디든 가요제, 어디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든 가요제 한재진 최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는 지금 전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요. 어디죠? 이 전라북도 젊은 청년들이 엄청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시죠? 아, 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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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전라북도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는지 잠깐 단장님하고 홍보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단장님, 네네.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이나 창업 그리고 농업 환경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다 모였고요. 네네. 오늘은 그중에서 청년 농부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네. 젊은 농부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는 총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감정을 가면에 그려서 서로 소통하면서 놀 수 있는 가면 클럽이 있고요. 네. 경험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경험 마켓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전라북도로 직접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청년 여행, 나욜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그 세 개를 바탕으로 총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일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제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요. 네. 26일은 대망의 페스티벌 축제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요.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많이들 오시라고 네.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색다르게 놀고 싶은 청년분들 욜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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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네요. 욜로와. 네. 이렇게 쓰네요. 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어쩌든 가야지. 오늘 청년 농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제스처가 잠깐만요. 젊은 그러게요. 청년 농부 맞으세요? 아, 맞죠. 예. 네. 아니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화해? 아, 화해죠. 오. 제가 화해를 하면서 네. 집에서 같이 화해를 이용한 꿀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 꿀도 이 꿀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강원도 멀리서 살고 있었는데 네. 제가 더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예. 네, 부모님 같이 살고 싶어 가지고 네.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에 내려왔으니까 1년 됐죠, 이제. 1년? 네. 어떻게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아주. 아주 마음에 쪽이에요. 네.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귀걸이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걸이에서. 예. 흡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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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욜로 화이팅.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이크죠. 아, 마이크. 마이크도 준비하셨죠. 옥수수 마이크. 네. 옥수수 마이크. 알겠습니다. 마이크인가? 귀걸이에서. 자.
노래 실력 어떨지.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위에 네가 있으니 어디 있는 내 몸 둘 곳이야 없으리. 아 좋습니다.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고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어 가리라 바라봐 불어라 이 내 몸은 날려주려마 하늘아 부르마 내 몸 실어 떠나가련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자신감 넘치게 불러요. 아, 이게 욜로군요. 욜로.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욜로. 예. 자, 우리 어떤 농사 지으시는 거죠? 아, 저는 예. 순창에서 달팽이 농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달팽이. 달팽이. 아, 달팽이입니까? 네. 와. 아니, 아까 보니까 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이 달팽이를 이용한 게임도 한다고 하던데요. 아, 예. 달팽이 예. 이제 게임을 하는데 예. 달팽이를 이제 일부 몸 일부에 올려놓고요. 예예. 예. 이렇게 오래 버티기 게임. 오래 버티기. 아 이게 잘 붙나요? 아, 그냥 붙습니다. 저 어떻게 게임을 하죠? 이게 붙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래 버티기 게임. 와. 이 얼굴에도 붙습니까? 아 당연하죠. 얼굴 아니 저기 한번 붙여보세요 얼굴에. 얼굴. 아니, 잠깐만 하십시오. 네. 아 이거 원래 붙는데. 말로 만들던 달팽이 팩 붙은 것 같아요. 아 옆으로 누우셔야 돼요. 아 옆으로 이렇게. 아, 더 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좀만 더 해보세요. 달팽이가 한재진 리포터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아, 이런 게임도 진행했고요. 예. 아, 잠깐만요. 아니, 저 궁금한 게 달팽이 네. 나이도 있습니까? 아, 당연히 나이도 있죠. 이 친구는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얘는 지금 이제 한 두 살 반 정도 됐습니다. 두 살 반. 네. 어, 두 살 반 엄청 크네요. 어떻게 청년입니까? 중년이죠. 아, 이 중년입니다. 네. 우리 중년 달팽이. 예. 어떻게 농사 규모는 얼마나 정도? 아,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네. 규모는? 규모는 지금 1200평에서 하고 있고요. 예. 사육은 이제 200평 하우스에서 안에서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밖에는 체험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달팽이 몇 마리 정도 키우? 달팽이는 뭐 마리수로는 추산이 안 되는데요. 예. 10만 마리 정도. 10만 마리. 알겠습니다. 10만 마리. 이제 두 살 반. 그러면 잠깐만 요거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네. 요거는 4개월. 규모가 4개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달팽이 농장 하니까요. 예. 똑같이 달팽이로 예. 패닉의 달팽이로 한번. 네. 아, 달팽이로. 패닉의 달팽이. 자, 박수. 달팽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아, 왠지 분위기도 약간 이적 씨랑 닮은 것 같아요. 아, 옥수수. 예. 자, 예. 옥수수 마이크.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네. 아, 달팽이가 지금. 예.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분께서 이적 씨 닮았다고 하는데 흥미롭게 아, 닮았나요? 이적 씨 닮았어요. 계속해서 위로는 세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누구죠? 아 이분들은 듀엣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아니 이분은 대학생 같아요. 아 이제 아, 젊은 아, 청년 농부 맞습니까? 네. 24세부터 이제 청년으로 네, 네, 시작해가지고 예 24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 지금 어떤 농사 지으시죠? 네, 저는 군산에서 수도작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네, 수도작. 수도작. 네.
쌀농사요? 아, 쌀농사. 아~ 네. 쌀농사. 예. 아, 지금 몇 마지기나 쌀농사를? 그냥 평수로 쉽게 6만 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부자시네요, 그러면. 엄청 큰 거죠. 아니요, 더 가야죠. 아, 우린 젊은 청년인데. 아, 네. 이분은요? 저는 지금 꽃감 앞에 나와 있는 꽃감 농사. 아, 꽃감. 꽃감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아 조금 이따 방송 끝나시면 하나씩. 네. 아 방송 하나씩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따로 준비했습니까? 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하늘 달. 네 잠깐만요. 오늘 예. 이적 씨가 오늘 인기가 많아요. 마이크 두 개를. 옥수수 마이크 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하늘을 달리다. 자 박수. 자 이번엔 경쾌한 노래.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달리들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또 마지막에. 네. 자 오늘 어두운 가요제는요 이렇게 네. 아 전라북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아, 네.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네네. 이곳 옥토 주차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많이들 네. 오셔서 구경하시고 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는요 다음 주 어두운 가요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욜로. 고맙습니다. 네, 욜로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기획한 축제라 그런지 아무래도 그 열정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욜로입니다. 요즘 정말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요. 또 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들을 보니까 또 전북 청년들의 도전과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느껴져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년들처럼 바로 왕년에 그때 또는 지금 여러분의 청년 시절은 어땠나요? 그땐 그랬었지. 네, 샵 1991, 샵 1991로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나의 리즈 시절은 이랬어 라고 보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젊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리즈, 저의 전성기를 얘기하라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은 꾸준히 하겠지만 또 저의 리즈 시절은 지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리즈 시절을 보내셨는지 오늘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진 씨 말처럼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바로 최고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빛깔 고운 담양 고서 소식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배롱나무밭이 유명한 이곳에는요. 명승 제58호 명옥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담양으로 지금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가을의 길목으로 향하는 8월. 기름진 옥토의 담양 고서는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랏빛 향기를 내뿜으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와 여물어가는 별을 재촉하며 꽃잔치를 벌이는 붉은 빛깔의 배롱나무 숲. 빛깔 고운 담양 고서의 8월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8월은 붉은 백일홍이 절정을 이루는 때죠. 담양 고서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백일홍 명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명옥헌 가려고 하는데 여기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 맞아요? 아, 네. 명옥헌 얼림까지 앞으로 270m 남아있다고 써있죠? 네.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돼요. 뭐 안내라도 해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정말요? 네. 저 잘 만나신 거예요. 뭐 정체가 어떻게 되신 거죠? 그 명곡 오이도 선생님의 16대 손부예요. 아, 정말요? 네. 어머,
저 진짜 운이 좋다니까요, 아주. 아, 원래 예쁘신 분들이 운이 좋아요. 아, 맞아요. 아주 기인을 만났네. 어, 미녀끼리. 조선시대의 명옥헌에 기거했다는 명곡 오이도 선생님. 그의 16대 종부 가현정씨는 서울댁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이곳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명옥헌의 해설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재고 오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지 뭐예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을 지나 10여 분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명옥헌. 아, 저게 명옥헌이에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저 색 좀 보세요. 오, 뭐야, 저 분홍색. 붉은 백일홍이 꽃잔치를 벌이고 있는 명옥헌. 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백일홍이 절정을 이루는 이맘때가 되면 명옥헌엔 꽃구경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내로라하는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뭐 다른 곳도 많은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배롱나무가 이게 백일홍, 그러니까 배롱나무라고 그러죠. 배롱나무를 이렇게 잘 심은 데, 잘 심고 가꾼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우리 아버님 네. 완전히 반하셨네요. 네, 반했죠. 반했다고 볼 수 있죠. 야. 연분홍에서 진분홍, 그리고 보라에 가까운 분홍까지 29그루의 백일홍이 붉은 꽃을 피우며 숲을 이뤘는데요. 배롱나무 숲을 걷다 보니 제 마음에도 붉은 꽃물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곳에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만지면 얘가 간지럼을 탄다고 해요. 배롱나무를 그래서 간지럼나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 가지 끝에 막 흔들 간지럼을 타서 흔들린대요. 보이시나요? 흔들리는 거? 아이, 무슨 나무가 간지럼을 타요. 아이, 뭐 간지럼 타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아한가 봐요. 간지럼 타는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붉은 꽃의 향연과 연못에 비친 꽃 그림자, 이 아름다운 풍광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배롱나무 숲을 지나 작은 언덕에 이르니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명옥헌입니다. 오! 여기 문 너머로 보이는 이 배롱나무 모습이 완전히 작품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요? 네, 정말 시원해요. 한여름에 에어컨도 필요 없는 최적의 피서지. 바람도 쉬어가는 명옥헌. 시원한 산들바람에 몸을 맡긴 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있다 보니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더라고요. 여기 현판이 명옥헌 딱 써져 있는데 이게 뜻이 어떤 뜻이에요? 명옥헌 뜻이? 명옥헌. 네. 가운데가 옥이제 구수록. 네. 네. 울명. 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하고 같다고 해서 명옥헌. 아. 그리고 이 명옥헌은 배롱나무가 이렇게 잔뜩 있는 것이 배롱나무가 100일 동안 폈다 졌다를 반복해서 세 번을 반복하면은 배를 소화하게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보릿고개 시절에 농민들 농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선조들은 후손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주고 말 그대로 서당 역할하고 집안에서는 도장터. 어머. 서당터. 네. 저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은 책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잠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맨날 여기 바깥만 바라보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옛 선비들의 쉼터이자 교육의 장이었던 명옥헌. 수백 년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온 조선의 정원, 이 명옥헌은 7월에서 9월, 석 달 열흘 동안 붉은 꽃을 피워내며 옛 사람들의 먹과 운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8월, 논에선 벼들이 여물어가고 밭에선 고추가 익어가는 때죠. 그러나 여느 농촌과 달리 담양 고서의 들판은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달콤한 향기가 아주 저 멀리까지 진동을 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달콤한 향기의 정체는 아주 이 포도였군요. 예, 예. 아, 포도가 아주 알 굵게 아주 주렁주렁 제대로 익었네요. 예, 저 열심히 갖고 왔습니다. 이야. 예.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포도밭을 일군 농부의 땀방울 덕분이겠죠? 알알이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
색깔 좋은 거 보세요. 아주 알도 굵고 아주 잘 익었어요? 예, 잘 익었어요. 맛있어요, 이거 예, 언니? 예, 맛보세요. 밭에 예, 가볼까요, 아주? 예, 예. 맛있죠? 너무 달콤해. 예. 포도가 어찌나 새콤달콤하니 맛있는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즙이 풍부해 유독 달고 맛있는 고서포도. 맛있게 먹었으니 일손도 거들어야겠죠? 저는 작년에 포도를 사 먹으면 반 이상이 고소포도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포도 하면은 고소가 굉장히 유명한데 예. 이곳에 포도 농장 정말 많잖아요. 예.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여기 저 담양 고소 땅이 이 점토질과 에, 그 마사토가 섞여서 토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째 그 담양 기후가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담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뭐 풍해나 이 수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적당하니까 많이 심는 걸로 압니다. 포도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담양 고서. 고서는 80년대 말부터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해 광주 전남의 포도 주산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때문에 포도 수확이 한창인 이맘때가 되면 새콤달콤한 고소 포도 맛을 보기 위해 농장을 직접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어요. 아, 광주에서 어떻게 네. 또 고소 포도 소문 듣고 오셨구나. 그래요. 어따 딱 운도 좋게 오셨네. 제가 직접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알 굵은 놈으로만 제대로 따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맛보세요, 맛보죠. 여기는 네. 먹어봐주세요. 네, 어머니. 이게 지금 막 따온 거예요. 네. 요즘은 여기는 인심이 그래요, 인심이. 야, 맛있다. 네. 짱이네, 짱. 맛있어요. 그럼 아버님 야. 포도 사가지고 뭐 누구 드실라고? 예, 짱, 짱. 누구 주실라고? 아, 우리 어머니 드리라고. 아, 어머니. 네,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거든. 아니, 광주에 포도 살 때도 많은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서 포도 사가지고. 아, 우리 어머니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쪽에 와가지고 고소포도 알아주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맛부터 좀 보시라고. 만원어치를 달라고 했는데 봉지에 한가득입니다. 이 반 정도는요, 덤이에요. 이 싱싱한 포도를 착한 가격에 내놓으니 소비자도 좋고 판로 걱정 없어 농가도 좋고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자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포도 농가가 또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쁘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외국 과일이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졌어요. 가격이 다운되다 하니까 농가들이 많이 줄어졌어요. 구슬땀 흘려서 아주 이렇게 알알이 아주 굵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래도 포도는 죽지 않잖아요, 아주. 아, 그러죠. 네, 고소포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예. 고소포도 아직 살아있다고 뭐 저희 우리 오늘 광고 한번 찍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랏빛 향기 가득한 고소포도 광고. 자, 레디 액션.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달콤한 영양만점 고소포도 많이들 사랑해 주셔야죠. 25일부터 포도 축제를 시작하니까 많이 오세요. 담양하면 또 가사문학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송강정은 송강정철이 불후의 명장을 남긴 곳인데요. 이야, 제가 고서 많이 가봤지만 오, 여기도 또 이렇게 예쁜 정자가 하나 숨어있네요. 아, 여기는 송강정이라 그러는데 송강정철 선생님께서 대상헌직을 내려놓으시고 성조 임금님에 대한 영군 지정을 노래한 삼미인곡, 송미인곡을 창작하신 곳이에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송강정철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담양으로 낙향했는데요. 그의 대표작 성산별곡과 삼미인곡, 송미인곡을 모두 담양에서 지었습니다. 특히 삼미인곡과 송미인곡이 탄생된 송강정은 낙향의 한을 글로 승화시킨 명작의 무대인 셈이죠. 그 송강정철 선생님께서 모셨던 선조를 빗대어서 임을 잃은 여인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선조 임금을 표현을 했죠. 임을, 선조 임금을 그리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송강정에 와서 삼인국 시비도 보고 또 이 좋은 기운 얻어서 나중에 저도 글 한번 써보려고요. 여기 와서요. 잘 써질 것 같아요. 대사원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여기 와 있을 때는 어때요? 패배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꿈을 이루고 아주 그 유명한 우리의 가사 문학을 이룬 곳이어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기운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진 옥토와 옛 선비의 정치가 어우러진 담양 고서. 배롱나무 붉게 타오르고 보랏빛 포도 탐스럽게 익어가는 고서의 8월은 빛깔 곱고 향기롭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명호콘에 올라가서 시원한 가름바람 맞으면서 이 백일홈 감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신선놀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날 선비들의 쉼터이자 교육의 장이었던 명호콘, 담양의 명소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유진 씨,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날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낮에는 방금 전에는 땀이 흐를 정도로 덥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게 요즘 날씨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무더위도 이기고 빗속에서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동 이마호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꿀머리 휘날리며 물살을 가르는 그는 다름 아닌 최기정 리포터. 여러분 더우시죠? 여러분 더울 때는요 뭐니 해도 시원한 물놀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동 이마호에 가면요 시원한 수상 리포트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위 날리러 안동 이마호로 고고고 출발하자고요. 안동 이마호에 오면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친다는 말. 술을 만져, 술을 만져.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파라다이스가 바로 여기. 짜릿하고 너무 신나요. 가을의 문턱을 넘어 떠지면 여전한 더위. 수상레조로 시원하게 날려보자. 여름마다 찾았던 바다, 계곡도 좋지만 뭔가 색다른 재미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재미를 찾았지만 너무 멀어서 포기했다면 지금 당장 안동 이마호로 모여 모여.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곳은 이미 안동호의 핫플레이스. 당일치기 휴가지로 사랑 독차지 중이다. 기분이 어때요? 물놀이도 어떤 장소냐에 따라 그 매력은 천차만별. 많고 많은 장소 중 이마호가 으뜸인 이유는 바로 이 수상레조 때문. 오늘만큼은 망가져도 좋으리.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머리카락. 평소엔 신경 썼을지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다 제치고 즐기는 게 1순위. 물에 빠진 생쥐가 되더라도, 스타일 구기더라도 문제없지롱. 와, 정말 스피디 최고! 스릴짱! 더위는 싹 가십니다. 야, 표정들 보세요. 아주 그냥 아이고 여기 아, 예. 아 어땠습니까? 아, 스릴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오! 야, 정말 이게 수상 레포츠를 정말 다양하게 다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무더운 여름 에어컨 밑에만 있지 마시고 안동 이마호로 오세요. 오세요. 세상 제일 가는 속도감을 자랑하는 워터슬라이드. 긴 대기줄도 막을 수 없다. 어머머, 이건 꼭 타야 돼. 내려올 때는 짜릿했는데 물에 풍덩 빠질 때는 되게 시원했어요. 재밌는 거라면 빠질 수 없는 기정 씨도 한바탕 신나게 놀고.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 물놀이하고 먹는 어묵은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죠. 여기에 뜨끈한 컵라면까지 가세하면 눈이 번쩍 뜰 환상의 콤비. 엄지 척하는 맛 탄생이요. 어묵도 맛있고 라면도 찌개고 살아있네.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구마구 떨어진다. 있는 힘껏 뛰어내리기만 하면 내 친구의 만족도는 하늘 높이 솟고, 덤으로 목소리 오타부도 상승세. 뭐래도 신나는 이곳은 여름의 천국.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에어바운스는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넘어지는 순간마저도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재밌고 탈 것도 너무 많고 재밌어요. 처음 오는데. 가족들하고 아기들하고 뭐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요. 자연과 함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어른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애들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공중부양을 맛봤다면 이제 속도감을 맛볼 차례. 절대로 한 번만 탈 순 없는 수상스키. 시원한 바람에 물살을 가르는 짜릿함이 있으니 스트레스도 날리고 일주일치 비타민 충전 가능하다. 여기는 수상스키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배파도가 심하지 않아서 스키 타기가 좋고요. 은근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전신운동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열광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향하는 곳. 빠질 수 없는 웨이크보드 쇼쇼쇼. 저 멋있는 자태에 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터. 어우, 나도 저렇게 잘 타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마호로 달려가야겠죠?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분이 좋고요. 여기 수상스키나 이런 레저 스포츠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네. 더 재밌고 네. 해수욕장보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바다엔 파도가 있다면 이곳엔 하루 내내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을 마성의 놀이기구가 가득하다. 우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겨울에는 눈 위에서 달리는 스키, 여름에는 물 위를 달리는 수상스키. 타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못 타요. 이럴 땐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치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타고 싶어요. 네, 타시려면 강습을 받으셔야 돼요. 네, 처음 접하신 분들도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네, 충분히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부터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 시작하실까요? 간단한 강습만으로도 체험 가능한 수상스키의 세계. 이 매력에 빠져 취미생활로 발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데요. 자, 엉덩이, 가슴, 허리, 피고 쭉! 오! 된 거죠? 네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세 완벽하죠? 자,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대로 가시죠. 고고고! 완벽한 자세 자랑하며 입수한 최기정 리포터. 과연 집중 연습의 효과는? 부록의 사나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러나 자칭타칭 물개 최기정 포기란 없다. 두 번의 시도 끝에 무리를 걷듯 말끔하게 성공.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무리를 달리는 수상스키 느낌 최고. 오빠 아니 코치님 달려. 스피드광으로 거듭난 기정씨 신나도 너무 신났다. 물과 하나 되는 수상스키야말로 진정한 물화일체.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이제 막바지 더위를 맞고 있는 이때 이 수상레저와 함께라면 더위와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짜릿함이 남다른 이마오로 어서 핸들 돌리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하루 어떠셨나요? 덥다고 선풍기 앞, 에어컨 앞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안동 이마호에서 신나는 레저 스포츠로 이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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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이마호에는 여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래프팅부터 또 운동을 겸한 수상스키까지 이마호에선 하루는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네요. 아, 네, 지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지막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의 리즈 시절 그땐 그랬었지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까요? 네, 소개해주겠습니다. 네. 네, 먼저 96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355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리즈 시절 하얀 얼굴, 좋은 피부에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주름도 많고 까맣게 변한 얼굴 때문에 젊은 시절이 그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이 그립다고 하셨지만 네. 지금은 그 예쁨 대신에 아름다움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또 그 주름은 또 연륜의 상징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뭐 젊어서 더 예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세월의 추억이 잠겨서 인생의 하나뿐인 이 소중한 작품이 지금 이 얼굴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그 꿈 계속해서 이루면서 곱게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런 소중한 작품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03-96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어릴 적엔 3일 동안 잠 안 자고 일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밤 11시만 돼도 잠이 쏟아지네요. 정신은 20대인데 세월이 야속해. 라고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도원 씨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아,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아, 저도 예전에는 12시 넘어서 자도 괜찮았었는데 네. 지금은 11시만 되면 저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유진 씨는 몇 시에 자요? 저는 아직 20대라 사실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 3일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3일 노는 것도 힘든데요. 어떻게 3일 동안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는 더욱더 사랑받을 거니까요.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요. 파이팅입니다. 3일 동안 일 잘하셨던 팁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생방송부에서 보내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70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군 시절이네요. 군 복무 시절 20kg 군장을 메고도 높은 산을 거뜬히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동네 뒷산 오르는 것도 힘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네. 예전에 군대 다녀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산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kg이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저는 사실 상상도 안 가는데 그걸 메고 산까지 올랐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그때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라면 하나 먹고 이 하늘 보면서 세월아 내월 하면서 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은 어느새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나. 그때가 나의 전성기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들은 바로는 또 초코파이 이런 게 되게 힘이 든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것은 마법의 간식인가요? 과자였죠. 네, 그 과자. 그때 맛이 근데 또 안 나요, 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가 전성기였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276님의 사연도 함께 보실까요? 네. 네. 네, 2276님. 이 저의 리즈 시절은 23살 때였어요. 다이어트 후 남자친구도 만들고 나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오, 네. 23살 때 리즈 시절 때 함께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한 거니까 아직도 왠지 그 리즈 시절이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거에 공감합니다. 네. 리즈 시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때는 물론 예쁘고 뭐 그렇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남자친구와 계속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성기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도 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문자들 잘 받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천의 명물 짱뚱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소개해 드릴 짱뚱어는요, 눈으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다는 짱뚱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순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짱뚱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짱뚱어는 여름 보양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짱뚱어가 갯벌이 아닌 공방에 있다고 합니다. 공방과 짱뚱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바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도예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새 생명. 작품이자 악기, 악기이자 공예품인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는? 바로 엄마. 오, 소리가. 신통방통 소리 나는 짱뚱어. 순천의 명물 짱뚱어 오카리나를 소개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요. 짱뚱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실내에 무슨 짱뚱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무슨 짱뚱어를 잡아다가 수족관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육지에서 키웁니다. 짱뚱어를 육지에서 키워요? 예. 요즘 날이 더워서 짱뚱어 시원하게 하려고 육지에서 키우나? 무슨 소리죠, 그게? 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어? 아, 짱뚱어 유리 인형인가요, 이거? 예, 짱뚱어로 만든
짱뚱어 오카리나라는 도자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짱뚱어로 오카리나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우리 순천에가 짱뚱어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 순천에 보면 짱뚱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참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에다가 소리를 나게끔 해서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오. 우리가 부르면서 웃을 수 있게끔 그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크기도 각각 조금씩 다르고 네. 생김새도 뭐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이 기능이 다 다른가요? 아, 소리 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 이렇게 이제 호신용 피리. 아, 이거 호신용 필이에요? 예, 여기 끈을 달아서 필요합니다. 아, 네. 호신용 제가 요즘 호신용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뭐 호신 뭐 잘하지만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악기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는 원래 도자기 만들었고 원래 대학교 때는 산업디자인과를 나왔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도자기하고 디자인이 접목되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네.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된 거죠. 어머나, 대통령 상도! 예, 대통령 상 누가 받으신 거예요? 갖다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 제가 받은 겁니다. 아, 본인이. 아,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예. 도대체 뭘로 대통령 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놈들이 나한테 대통령 상을 안겨준 아이들이죠. 지난 2012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54개의 관광 기념품 중 순천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대상에 오른 짱뚱어 오카리나. 순천의 명물 짱뚱어를 비롯해 북어, 가자미 등 개성파 물고기들을 친환경 소재인 흙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기존 도자기하고 좀 틀리게 도자기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틀리게 아,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더 감각 있게 도자기 오카리나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꾸려가고 있는 장성주 작가. 예, 이렇게 그래서 따듬어 가지고 저희들 하루로 이제 재거든요. 그러면 흙이 흙물이 이제 이렇게 굳어요.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가 기본 형태고 이 기본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세모랑 디테일함을 이제 여기서 주어주는 거죠.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것이죠. 갯벌이 아닌 공방 안에서 이런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거듭되는 실패와 도전 그런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손으로 해서 평평하게 만드시면 눌러주시면.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도예계의 새 바람. 그 바람 속에는 도자기를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하는 대중화에 대한 욕심도 담았습니다. 즉 관광 상품인 거거든요. 작품은 말 그대로 작품에 대한 그 값어치가 높게 책정되지만 이거는 관광 상품이거든요. 관광 상품이 비싸면 누가 그렇구나. 이게 가져가겠습니까? 저희 눈에는 대단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짱뚱어의 특징이 누구나 이 틀을 이용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 짱뚱어 아 소리 나 아 재밌어 이렇게 웃자고 만들었던 거지 뭐 불자고 만든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면은 웃자고 만든 걸 죽으려고 불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자 구멍을 뚫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얼굴이 지금 눈하고 코가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눈, 코가 빠졌죠. 이 모든 그 조형물은 생명은 눈입니다. 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뻐지고 안 이뻐지거든요. 아, 눈동자가 이제 짱뚱어 오카리나를 만나면 하하하하 유쾌하게 웃어주세요. 코. 예, 네, 코. 코를 한번 뚫어보실래요? 두 개. 코.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눈도 짱눈이고 콧구멍도 크고 누나가 널 잘못 만들어놨구나 어떻게 이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야지 미녀 미남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그런 걸까요? 건조 과정을 거치고 1차 숙성을 하고 그 다음에 꺼내서 다시 유약을 두세 번 입혀서 2차 숙성을 하면 네.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그런 짱뚱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래 찍어내는 상품이지만 결국 완성도를 높이는 건 사람의 손길.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줘야 모양도 소리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집어서 재벌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초벌은 850도 정도 되고요. 재벌은 1250도 정도 되고요. 짱뚱어야, 이제 너하고 이별할 시간이야. 850도의 뜨거운 불길을 너 견디고 멋진 오카리나를 완성하기 바래.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네, 안녕. 원래 짱뚱어는 못생긴 게 매력이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못생기게 만든 거야. 아니 여기 물범을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아, 예, 이 물범은 지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와, 주문. 이거, 예, 그걸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처벌을 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약을 두 번 입힌 다음에 유약을 두 번 입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점박이 물범인데 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찍기가 어려우시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막 찍어야 됩니다. 막 거침없이 찍어주셔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잘한 것 같지 않나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약을 한 번 더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총 유약 입히는 게 네다섯 번 정도의 그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일주일. 드리는 정성만큼은 상품이 아닌 작품. 이 정도면 순천의 명품이라 할 만하겠죠? 순천만 짱뚱어가 공방에 떴습니다. 도자기 오카리나로 재탄생한 짱뚱어의 놀라운 변신. 이제 순천만 짱뚱어의 아름다운 소리에 취해보세요. 네, 입으로 먹을 순 없어도 입으로 불 수 있는 짱뚱어 오카리나. 이 마지막 연주 소리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또 순천의 명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단순한 흙이 또 짱뚱어 오카리나로 재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포기하지 않은 그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도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전북 게시판입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그땐 그랬었지였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당첨자 소개해드릴게요. 0355님, 9655님, 7708님, 그리고 마지막 2276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8월의 마지막 주말 뭘 하면서 보낼까 고민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전주 충경로에서는 이 차 없는 거리가 진행되고요. 이 또 모래내 시장에서는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드렸던 이 어디든 가요제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청년 위크 축제가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마련한 공간 속에서 함께 젊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N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도심 속 스윈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